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소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초에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을 불러 성대한 파티를 열며 제국의 기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때 황제는 왕들에게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를 커다란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것을 모두 섞어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리고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한 피받은 형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배신은 용납할 수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커다란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 먼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왕이 꾀를 냅니다. 황제가 있는 도성에 도착해서 항아리 하나를 사고 거기에 물을 담아 바치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으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드디어 각 도시에서 가져온 포도주를 섞었고 황제는 왕들에게 한 잔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받아든 잔을 마신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맹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왕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은요, 신앙의 기본이며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순종할 수 없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이 있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목회자나 교회에 대하여 맹종하도록 하여 문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름다운 소산은 삶을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길 원하고요, 새로운 삶을 추구해요. 그러나 변화와 변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홍어를 즐기는 사람들은 삭혀서 홍어를 먹지요. 그런데 삭힌 것과 썩은 것은요, 정말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삭인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썩은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왜 창기가 되었습니까?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한 성읍에 살인자들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 성읍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던 성읍에 살인자들이 가득한 이유는요, 그것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변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이 항상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맛과 질은 순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순도 99.9999%를 순금이라고 부르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요. 자, 그런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의 찌꺼기가 있으면 순은이 아니지요.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맛도 없지만 썩어버려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염도가 3.5%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맛과 품격도 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요. 오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성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이 페달을 젓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아니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변화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는 여러분 속에 열매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내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늘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변화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